네, 이 아이는 원래 비올렛이 알바예요. 그런데 예, 그 촉을 두 개를 뗐어요. 그래서 하나 헤매고 하나는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촉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촉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저기 밑에 네 개. 아니, 왜 꽃대는 안 올라오고 이러냐고요. 힘들면서. 네, 비올렛이 알바거든요, 이 아이가. 네. 그래서, 아이고. 소고포니는 지금 꽃송이가 두 개가 또 뻗떡 올라오고 있고, 요것도 NW예요. 뉴 화이트라고 NW인데, 그 NW 아시죠? 그거에서 이제 안 좋아서 고아가 생겨서 저렇게 두었더니 저렇게 나고 있고요. 네. 예. 네. 엠버 하나 있고요. 네. 판매 방송해요. 네, 요거는요, 모스콤보 8만원이요. 4벌브짜리 8만원이고요. 3벌브는 만원, 그니까 만원씩 지금 깎아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원래 3벌브가 8만원이고, 이 아이가 이제 9만원인데요. 예. 몰라요. 그래놓고 저도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올렛이 하고요. 테트라스피스 그린이에요. 그 다음에 야폰 있고요. 요거를 지금 제가 요거 때문에 촬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호접들이 이상기온으로 그러는 건지 막 제가 볼 때는 무슨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에헤 테트라스피스 그린인데요, 꽃송이가 되게 크게 이뻐요. 에헤. 예, 이거는 뉴블루 사파이어고요.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 예, 판매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가지고 왔었지만요, 또 그때 말씀드렸었지만요. 네,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신화가 저거 촉이 나오고요. 여기 또 화분화가 된것 같아요. 네, 꽃이 져서 피면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네, 보시겠어요? 이렇게 고아가 여기 이렇게 쳐 놨죠? 그 다음에 뒤에서 화분화가 된거 보이시죠? 네. 어쨌든 호접은 화분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몇 달이 걸리기는 하지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잘라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어머, 애들이 변화를 주네 하고 이제 제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호접소라도 그때 꽃이 지었었죠, 여러분? 근데, 뿌리가 한 군데 난 데서 뿌리가 또 나고 있군요. 보이시죠, 뿌리? 조금 뿌리하고, 이렇게 뿌리들이 이렇게 탁 여기 붙어서 이렇게 나요. 뿌리하고, 여러분, 요거는, 원종호접 쿵썰. 네. 쿵썰, 그냥 그렇게 해놔서, 쿵썰 옐로우. 그래서 요거는, 크리스나 알바고요. 요거는 저거는 이제 호접 야폰에 고아 하나 달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그냥 이름은 모르고 일반 호접인데요. 예. 화분화가 되었어요. 이게 화분화가 되면, 화분화도 몇 달이 하고 또 꽃이 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또 다시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도 소고폰인데 꽃대가 하나가 쑥 길어져서 어제 이거 꽃대 세워준다고 애를 먹었고요. 네. 요거는 그때 여러 개가 꽃송이가 나는 아이들이었었죠. 이름은 뭐 비너스라고 하는데 이름들이 하도 비슷하고 같은 거라도 이제 여기저기서 어떻게 부르자에 따라서 달라서. 예. 요것도 뿌리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죠. 네. 네. 둘, 넷, 여섯, 요거는 일곱 벌브요. 네. 모스콤보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호접들이 있는 곳이라서 여러분, 빛이 조금 덜 들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예, 컬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예. 요거도 지금, 트윙클도, 예, 이렇게 안에서 녹아버리고 두 개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예. 그렇게 돼가 있는데 지금, 쪽에서 지금 하나가 조그만 기억에 나는 게새 촉이거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여기를 보는데, 이렇게 많은 변화가 하면서 또 카메라를 막상 잡으니까 또 그렇네요, 여러분. 요거도 지금 이렇게 고아가 나왔고요. 요 아이도. 예. 트리슈어 꽃이 세 송이 중에서, 예, 한 송이가 이렇게 두 송이가 오늘 아까 떼주었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키스미 그때 물 이렇게 두 달 안 주었었는데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이제 말랐었는데 지금 물을 주고 한 달 만에 또 물을 줘서 살았는데 화화분화가 여기가 또 하나 나온 거죠. 고화가 될지. 이 아이는 정해서 꽃이 나서서 두 개의 촉을 냈었죠. 네. 요거는 이제 속어. 속어 릴렉스 빨간 꽃. 꽃대를 잘라주지 않고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 마그네슘이나 이런 아이들이 부족해도 그렇다고 하는데 새 입장이 이렇게 이쁘게 났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네, 그랬고요. 도리티스 세룰이고요. 이게 돌연변이 색화하고 풍란들이고요. 나도 풍란. 물론 꽃접속으로 편입이 되었죠. 네, 요거는 오크리아나 알바예요. 네. 제법 이 아이들은 크거든요. 네. 요거는 블루 같은데 지금 알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루 같아요. 네. 엘리나 셀프. 이렇게 실해요. 입장 하나 나오는 게. 네. 요거는 지금 꽃이 진해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는 꽃이 두 송이고요. 네. 황금오점요. 요 아이도 고아가 두 개인데 입장이 워낙 커서 이건 오렌지거든요. 그죠? 오렌지. 근데 여기는 하나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잘 컸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제가 요 입장을 토끼 귀 묶듯이 이렇게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려두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네, 하도 처음에 애들이 알아서 뚫고 나오겠지만 애가 달아서 자꾸 제가 예, 귀 토끼 귀 묶어놓듯이 묶어놨거든요. 예. 한 손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예. 요 아이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내려오겠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입장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을 뚫고 올라고 제가 밑에를 반 잘라서 두었거든요. 고점 입을 입장을 네. 네, 속어 포니 이 아이도 새 입장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습니다. 입장이 둘, 넷, 여섯 장이에요. 둘, 넷, 여섯 장. 그러니까 입장이 이게 새로 나온 건데 이렇게 이쁘게 나왔고요. 네. 요거는 되게 힘들어하더니 입장을 스스로 탈락을 시키네요. 네, 선셋. 선셋은 처음에 왔을 때부터 힘들어했긴 했었어요. 수경을 한다고 이렇게 두었는데요. 네, 엔젤 속 나라 오늘 분갈이 해두었고요. 네. 네, 이게 호접안 보세요. 그니까 이 아이들도 그냥 일반 호접 실생이었었죠. 예. 여기 이제 요 이렇게 완전 말라붙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요거는 요렇게 예. 요렇게 되었는데요. 저 호접 있는 쪽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니까 관리가 따로 안 되고 있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NW죠, 여러분. 네. 예, 지금 보면 NW 변이가 제가 몇 개 있었는데 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얘들 밖으로 다 나간 거 봐요. 예. 네. 뿌리 봐보세요. 예. NW가 이제 그 보내고 안 됐었던 거 변이하고 이제 안 꼽아 놓으니까 변인지 그냥 입장은 NW인데요. 네. 실생 3두짜리요. 예. 입장 한번 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장 달았네요. 네. 네. 어차피 분주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또 화분화는 되지 않았나. 세 개 중에서 꽃이 하나만 폈었으니까요. 네. 카틀리아 심브레이디, 그, 벌브들은 물었어요. 꽃, 화포들은 물었는데요. 유난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청태가 많이 껴요. 예. 그 다음에 이 아이는요, 예, 그거 두 개 잘라놨어요. 비너스라고 다화성 사이사이에 꽃 나오는 아이들, 예, 잘라놓은 거 요거 하나 놨고요. 요거의 짝지가 왜 따로따로 있죠? 요거도 이제 고아, 그 꽃대에서 나온 고아를 잘라서 이게 둔 거고요. 네. 요거는 실러리아나의 핑크 뷰티펄이고요.
요거 체리 블러썸. 탑이 엄청 예뻐요. 근데 위에 한 장이 입장이 찢어져서, 예. 여기도 체리 블러썸. 네, 요 아이들은 축을 주는 아이들이죠, 원래. 아, 파리시라고. 네, 요 아이 여기 있네요.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무조건 뿌리도 안 좋고 정해서 꽃이 나서 너무 탑이 길어서 반반 잘라놨는데 요 아이 났고요. 요 아이 나왔고요. 예, 위에서. 근데 지금 요 아이가 문제는 뭐냐면 우칸이라서 뿌리가 제대로 안 나왔는데 옆에서 또 하나가 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게 저걸 펴주려고 또 손으로 손대다가 떨어뜨릴까봐. 예, 이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기온이 그렇고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예. 이 아이들은 어차피 블랙잭이에요. 블랙잭이라서 촉을 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는 하나 주었고요. 네. 요것도 블랙잭이고요. 요것도 블랙잭인데, 원래 이제 촉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촉이 하나, 둘, 세 개? 세 개. 예. 요거는 그게 입장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촉인 것 같기는 한데, 입장이 뒤틀린 거예요. 요거는 뜯어줘야 돼요. 단단해서 안 뜯어져요.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해그림만 안 하면 되나요? 네, 요 아이들이 다 블랙잭이에요. 네. 오, 그러면서 여러분, 예, 네, 블랙잭이 꽃대가 하나 물었어요. 화분화가 되죠. 이 아이들은 호접은 뭐 화분화 된다 하더라도 또몇 개월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시간이 걸리지만 피어서도 또 오래 가니까요. 여기 또 블랙잭, 네, 초가 하나 물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그랬었는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확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입장이 뒤틀린 건데 꼭 신화가 그 촉이 하나 붙은 것처럼, 네.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 호피도 아니고 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그 호접인데 여기에서 정해서 꽃이 나가지고 여기에서 요 아이를 분주를 해주었어요. 충분히 이 뿌리가 하나 둘세 개나 네 개나 되어서 꽃도 지금 두 개가 나오죠. 튼실하게. 근데 이제 이 아이에게서 또 하나 나오려나 하고 고집을 아니, 고집이야. 죄송합니다.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거죠, 제가. 예. 요 아이 같이 두면은 찾아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예. 식물 보호제 발라놨죠. 정해서 꽃이 나서 끌, 요거가 이렇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서 또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이 동글동글한 거라도 뭐가 보이면 조금 막. 기대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두 아이가 지금. 네. 아니 근데 갑자기 호접들이 변화를 완전 보여줬었거든요. 윌슨 하나 있어요. 요거는 몇개 있어요. 케니스 슈버트가 이게 계속 이렇게 망울망울 맺히면서 커요. 저거는 카틀리아 주에서 담아놨거든요. 예, 제가 키우던 포메시는 귀엽고 꽃을 예, 못 주더라고요. 실러리아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실러리아나 이 아이들을 내려줘야 되는데요. 실러리아나나. 이게 똑같은 난원이라도 위에다가 둔 거하고요. 온도가 달라요. 스타모페아는 티그리나는 원래는 꽃을 안 주었어요. 작년에 이거 꽃 주었었죠. 우리 꽃 봤었죠, 여러분. 일단 구멍을 더 많이 많이 뚫어놨었는데 안 주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접들이 갑작스럽게 막 와다다다닥 영향을 보여주고 요 아시죠? 아까 두큰거세 개짜리 떼내고 밑에 게 아까워 해서 했더니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데 뿌리 하나 났네요. 맞죠? 네. 요 아이들 잘 나온 아이들. 잘 나올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요거 두 개, 요게 잘 나는 세트고요. 여기서 사로 잘 나는 세트고요. 이 아이들 여기서 잘 나는 세트고요. 네네. 이 아이는 흰색 호접인데 되게 미니고 예쁘거든요. 네.
미니어 고점이 다 뭉개지더라고요. 살겠어? 라고 이제 연보 비슷하게 가운데가 왔었는데 살겠어? 하고 요리 갖다 놨어요. 뜨면 좀 살아나네요. 네. 이 아이도 지금 네 계속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린망고라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집에 아이들 여러분들 호접들 어떻게 하셨어요? 베란다에 저는 물 주워서 오른쪽 베란다 서양빛이 오는 데다가 한 달 햇볕 더 보이고 넣으려고 두었거든요. 그래서 위지방은 10월쯤이면은 여러분들 그거 하잖아요. 드려야 되잖아요 호접을. 우리는 부산은 10월 말까지 있어도 되거든요. 네. 와인 딜라이트, 예. 시그노체스, 예. 와인 딜레스트, 예. 요거. 요거는 분이 15,000원이에요, 분이. 예. 그래서 요거는 테프 6만원이에요. 그, 뉴 블루 사파이어라고, 예. 요거가 뭔지를 모르겠네. 네, 요것도 네. 요거 이제 새 벌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쁘네요. 가지가지마다 꽃이 있어서 덴드로미아 아우시스십 칩 마크로칩 이렇게 하듯이 칩 덴드로미 칩 종류예요. 네. 요것들도 지금 온시 그 전부 다 이렇게 새 촉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찰소아씨. 네. 우리 실장한테 장난친다고. 이거 어떤 놈? 이쁘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다. 그래서 이거 200만원 주고 가져가라. 이랬더니 안 할란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세르노아. 소프린티스 세르와 소프린티스도 지금 카틀레아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요. 네. 요 아이들은, 네, 요거 작은 아이들은요, 네, 35,000원이요. 요 아이들은요, 예, 65,000원이요. 요거 찰수아시 제일 큰 거예요. 네. 예. 요거는 12만원짜리고요. 요 아이들은, 예, 65,000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명금 있잖아요. 요런 아이들. 제가 키우던 거 하나 보냈는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그 자리를 메울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도 요거 조금 컸네요. 예, 북란색한데. 이건 뭐지? 향리만. 여러분, 향리만은 이렇습니다. 요거 15,000원 써져 있는데 요거 15,000원 가져가세요. 택비는 별도입니다. 예. 향리만이고요. 요 아이들은 네, 여러분들 대명금은 7만원인 거 아시죠? 네, 색화도 7만원이고요. 저기 변이도 7만원씩이에요. 풍란 변이들은 계속 촉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호접들이 갑자기 변화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는가 궁금해서 같이 올려보았습니다. 예. 덴드로비움 풀처럼 네, 이렇게 씩씩합니다. 한 70cm 되겠는데요, 벌브가. 네. 황금호접이 요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몇 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내나 풍란이야. 나도 풍란인데 이렇게 큰 거죠. 잠깐만요. 아 그리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그 취미인에게 제가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샀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조금 수태를 조금 더 댔죠. 실을 보면 제 실이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수분이 잘 유지가 돼야 이렇게 쫙 달라붙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요거도 저건데요. 요거도 원종 호접인데 이름이 없고요. 요거는 블랙잭이고요. 네, 제이스님이 주신 거고요. 요거, 예, 엘데스 오드라도 꽂힌 거 여기 걸어두었고요. 예. 실러리아나 핑크 뷰티풀이고요. 요거는 그거 풍란 교배종요. 요거는 하이그로칠러스 원종이고요. 네. 요거 하이그로칠러스 요거하고 이제 그 교배를 시킨 게 프린스죠. 나도 풍란하고. 네.
나바야. 실러리아나 나바야. 요것도 NW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걸어 두었는데요. 아, 뿌리는 돋으려고 살짝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입장도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요. 예. 실러리아나. 요거는 15만원짜리예요. 네. 요거도 원종 호접인데요. 이름표가 또 없네요. 조그만하니. 예. 나도 풍란이에요. 아. 여러분 요거 붙일 때 보면은 보세요. 제가 이걸 했는데요. 되게 이렇게 싱싱해요.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공중에 매달아 놓고 본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뒤로 붙였죠. 돌려서 붙였으면 좋았을 건데요. 뿌리들도 수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구멍이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네. 조리는 안 가고 앞으로 줄줄 내려오고 이거 공중에 걸어서 보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잘못 앉았죠. 뒤로 돌려서 앉혔으면 좋았을 건데요. 지금 현재로는. 근데 이 아이가 돌아 앉을지 느낌이 살짝 돌아 앉는 느낌이 들어요. 네. 요거는 메리아실리움 알바. 요거 호접. 지하우 썸물로브가요. 초기 한번 보세요. 하나, 두 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 올 때 겨울에 왔었어요.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샵에 있었죠. 마사지 샵에. 근데 요게 조금 이렇게 작아지면서 이렇게 되면서 촉을 하나, 두 개를 줘버렸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촉이 여기를 하나 보시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살 이렇게 돌려볼게요. 밑에 하나가. 예. 네. 입장이 도른 건지 거기서 하나가 더 나오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호접난들이 유난히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들 어제 제가 순간 깜짝 놀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또 이 아이가 지금 뭔지 모르겠네요. 속옷? 속옷폰인지? 예. 그때 이제 나바야 이렇게 안 좋은 아이들 제가 이렇게 아 이건 나바야시 아니었어. 안 좋은 아이들은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자연미 이렇게 분주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두었고요. 예. 이 아이도 꽃 예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프린스예요. 프린스 촉을 주는 아이들 중에 하이그로칠러스하고 나도 풍란하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뿌리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굵어요. 네. 우리가 이게 그 멈췄다가 성장이 멈췄다가 또 성장을 하죠. 네. 요거 지브라, 슈퍼 지브라. 요거는 크리스나 알바. 네. 크리스나 알바. 요거도 예, 네. 프린스예요. 촉이 안 주네요. 얘들은 물 말리면 안 돼서 조금씩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요. 나바야시 무늬가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네. 파피오페딜룸, 하이날디아노. 파피오페딜룸도 지금 한쪽에 모아두어야 되는데, 이렇게 흐트러져 있어서, 예. 네. 요것도 지금 이게 제가, 이게 그냥 요거는 실생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는 지금 요 아이에게서 고아로 나서 떼서 이렇게 둔 아이죠. 근데 이렇게 예, 실하게 또 뿌리가 또 올라와서 하나를 돌아 누워줬는데 그러니까 NW가 잘 크면 여러분께 다시 키워서 뭐 판매하죠. 요것도 이제 저기고요. 예, 일반 호접인데 실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체리블러썸 꽃을 피워보고 여러분들께 두 개가 있고 집에 하나가 작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입장은 탑은 이게 좋은데요, 여러분. 네. 이게 입장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탑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일곱자 입장.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그죠, 여러분. 요거는 한번 세워 봐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다섯 개 한 단 나자. 예. 네. 실러리아나 핑크 뷰티풀. 다 보내고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보내고 남았으니까 조금 작죠 애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커요. 다시 컸어요. 꽃대에서 나온 그대로 꽃대 잘라서. 네. 요것도 NW예요. 요것도 NW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분화 되고 꽃 나오고 지금 화분화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내년 보면 꽃이 피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블랙잭 두 개. 블랙잭 큰 거는 아직 촉을 안 달았고 그 위에다가 저거 올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요게 있어요. 요거는 지금 안제 3회 자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고요. 요거 수태후에 던져두어도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다 걸어둔 건데요. 수태후에 던져둘게요, 이거. 지금 하나 나왔는데요. 아우! 저번에 하나 이거 손에 들고 있다가 무감각하게 떨어뜨려서 제가 밟았어요. 그냥 여기 수태에다 특별히 물을 많이 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두어두면은 괜찮아요. 이게 수태가 뭐 이런 데 있거든 수태가 다 마르거든요, 여러분. 네. 요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잘안 시켜. 상태가 안 좋았어. 수타구비 황후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요. 네. 요 아이가 지금 꽃대가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요렇게. 아, 그러고 DDL이가 꽃이 하나 더 나오던데요. 보면 요거 여기 있어요. 안 그렇으면 DDL이. 안 그렇으면 되게 크잖아요. 근데 요건 DDL이는 작으면서 이렇게 거가 또 길고 예쁘죠. 네. 인코 스타일리스, 네, 클레아티스. 속화석고 크리타섬 나오면 또 올려보겠습니다.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